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리고 네. 이제 뉴스3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역시 뭐 들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 많으실 텐데 역시 뭐 친환경 차가 괜찮은 상황일 테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차도 꽤 그래도 매출이 뭐 나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뭐 썩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6위니까 6위. 친환경 차 판매 6위.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정프로는 6등 하면 만족합니까? 아유. 아, 전 세계 시장이 얼마나 큰데요. 전 세계에서 6위면 괜찮죠. 아니, 전 세계 6위지? 전 세계니까. 아니, 반 6위. 아니, 워낙 또 우리 중국. 아니, 근데 사실 뭐 전기차하고 네. 뭐 이거 하는데 뭐 많지도 않잖아, 뭐. 아, 중국이 워낙 아니, 얘기 들어봐요. 인구가 많으니까. 네, 네, 네. 대만의 시장조사기관입니다. 네.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292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3%가 늘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 이 놀라운 거는 야 우리는 아, 전기차가 대세고 네.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는 이제 도요타 정도만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이것도 135%가 늘어가지고 128만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네.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고 있죠. 저는 지금. 그냥 하이브리드예요. 아 그거 어떻게 타는 거예요? 그냥 하이브리드는. 네. 주행하면서 충전하는 전기로 가기 때문에 아~ 그 양이 좀 적고 한 30-40km 정도밖에 못 가고 이게 전기 꼽는 거 없는 거구나 그거는 꼽는 게 없죠. 아~ 그러니까 플러그인은 이제 꼽는 게 있어서 아~ 걔는 그래도 꽤 좀 아 그게 겁니다. 그건 이제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는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아니네. 저요. 네. 근데 친환경 차에는 분류됩니다. 네. 뭐 사람이 원래 친환경이죠 원래. 뭘 뭐 안 사잖아. 맞습니다. 뭐 주는 거 좀 있고. 네. 요건 이제 갤럭시, 요거는 이제 에드와르도. 네. 네. 애들도 땅에 떨어진 것도 먹이고. 아유, 요즘 안 먹더라고 이것들이. 버릇이 나쁘다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뭐 우리가 알기로는 네. 반도체 같은 게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몇 배씩 들어간다며.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반도체 네. 좋아진다는데 왜 반도체가 부족인데도 이 친환경차가 물론 이제 뭐 대세긴 대사라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이 메이저 이 업체들이 아마 제 생각에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미래를 위해서 이럴 때 투자해야 돼. 그래서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전기차라든 하이브리드 카 이런 쪽에 더 집중하지 네네.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차와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를 합친 판매량이 420만 대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차의 판매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았는데 어쨌든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 21.5% 압도적인 네네네.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요. 테슬라가 3분기까지의 판매량만으로도 이미 작년 연간 판매 대수를 넘어섰고 2위가 중국의 우링훈광이라는 회사. 우링훈광. 예, 9.8%. 여기는 이제 중국 내에서 초저가 경량 아~ 전기차. 대수로는 많은데 네, 가격 산 거. 사실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에서는 그건 의미가 없죠. 네, 이제 중국 내에서만 이제 초경량으로 하는. 그다음에 이제 BYD가 6.3%, 폭스바겐이 5.7%로 이제 3, 4위를 차지했고요. 폭스바겐은 뭐 아시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굉장히 라인업 강화에 나서던 ID 시리즈가 전기차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대차는 2.9%의 시장 점유율로 6위의 이름을 올렸는데 뭐 사실은 손님이 없어서 2.9%는 아니에요. 네. 아시는 것처럼 뭐 코나 EV도 선전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아이오닉 뭐 이런 것도 선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오닉 5 같은 건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와 중국 완성차 업체들에 밀려서 지난해 연간 판매량도 5위권 밖에 머물렀는데 기아는 올해 9월까지 10위권에도 아직 들지 못했다. 기아는 뭐 아직 뭐 처음으로 이제 전용차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쪽의 성과가 네.
기대만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독일의 BMW가 12.4%. 제가 아는 거랑 틀리거든요. 저는 그냥 도요다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건 이제 하이브리드였나 봐요. 보니까 2위가 BYD로 11.5%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고 그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9.9%, 볼보가 9.2%. 확실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유럽 차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3, 4위를 했고 기아차가 3.5%로 9위 이렇게 됐는데 현대차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안 하니까 거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족에도 전 세계 친환경차 판매가 강세인데 이 친환경차라는 게 반도체를 더 많이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를 비롯한 메이저 자동차 업체가 어디에다가 반도체를 더 많이 쓰고 있는지도 네.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전기차 쪽에 이 GM이라든지 뭐 혹은 포드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 순위가 아직은 낮은데 네. 아시는 것처럼 뭐 GM만 하더라도 이제 30여 개 종의 신차를 발표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아마 2022년에는 굉장히 큰 지형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우리 현대기아차가 어느 정도의 마켓 쉐어의 상승을 시도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전기차 결국 이제 아마 그냥 전기차로들 가겠죠. 지금 이제 아마 과도기 정도가 아마 이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그 벤츠에서도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요걸 꽤 많이 글쎄 그러네요.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강남 같은 데서도 그거 타고 돌아다니는 차가 많습니다. 그래. 그 뭐 뒤에다 뭐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그건?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뭐 에코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건가? 에코는 아니고 풀 전기차는 그냥 파란색 번호판 자체가 그렇죠. 번호판이 다르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약간 으쓱으쓱하면서 다닙니다. 왜? 좀 친환경 느낌? 아, 난 환경을 생각한다 이런 느낌? 이거 네. 보이는군요. 어깨가 살짝 올라. 죄송합니다. 네. 자, 저는 이제 뭐 사실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디젤 차 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 언제까지 타실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이브리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왜요? 우리 오리지널 좋아해. 내연이냐, 그냥 전기냐. 이거 저금. 그렇지. 저거, 중간 하이브리드 막 섞는 거 이거 별로 네. 성격상. 술은 네? 그렇게 섞어 드시더니. 아, 또 그게 그렇게 되나? 난 그게 오리지널로 생각하고 있어. 아, 그게 오리지널이다. 섞어야 오리지널이지. 자, 그러면 막걸리 먹었어요.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이제 미국에 가서 네. 여러 파트너를 만난다는데 그 파운드리 뭐 20조 투자한다는 게 그거 뭐 확정 뭐 지을 거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있는데. 어제 이제 오전에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출국을 하면서 네. 기자들에게 미국 파운드리 투자 결정에 관련해서 이번 방문에서 여러 미국 파트너를 보기로 돼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정도의 언급이라면 그냥 가겠냐 뭔가 네네. 결말을 내고 오지 않겠냐 이런 이제 추측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행이 5년 만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 기준으로 하면 작년 10월에 베트남 출장 이후에 13개월 만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재판 같은 것들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삼성물산에 관련된 그 재판이 의혹 관련 재판이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대요. 근데 이제 오늘 18일 날에 대학 수능 그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주 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제 갔다 오는 거예요. 간다 뭐 이런 건데 매주 그러면 재판장이 가고 그래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결과 보고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러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지배구조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서 이제 출장을 안 갔을 것 같은데 보스턴에도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스턴이라는 게 모더나 본사가 있죠. 그래서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고의 네네. 모더나와 어떤 더 차원 높은 그런 비즈니스를 더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장 기간 동안 카나다를 먼저 가는데 삼성전자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일단 방문을 하고 미국을
방문해서 말씀하신 170억 달러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는 신규 파운드리 공장 부지 결정 등에 대해서 최종 조율을 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내 ICT 쪽에 최고 경영진들을 만나서 단절됐던 해외 네트워크를 복원할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출장을 안 간다고 뭐 그 관계가 복원 저 단절이야 됐겠어요.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다 네.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뭐 전화나 뭐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로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외 유수의 그 예를 들면 창업자들이 어디 출장 간다는 게 뉴스로 나오진 않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대체로 보면 그 파트에 헤드들 그런 사람들이 출장 가서 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용어로 총수라는 용어도 참 어떻게 보면 어색합니다만은 이런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출장이 메인 뉴스로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출장을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권한의 과감한 그래서 뭐 총수라는 타이틀을 들고 가서 사인을 해야 되고 사인업을 해야 되고 뭐 세레모니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계속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뭐 그 역량을 최대한 국익을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개별 회사들은 개별 회사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백신 사태, 백신이라든지 또 이번에 요소수 그래서 이게 사실 나라가 해야 될 일이죠. 사실 그런 것들은. 네. 그래도 보면 기사에 보면 롯데그룹이 힘써서 뭐 했다 또 뭐 그렇잖아요. 네. 알겠어요. 뭐 그거 좋은 일이긴 한데 네. 열심히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네. 기업에 관련된 경영진들은 그 기업과 주주와 종업원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물론 뭐 사회를 위해서 광범위하게 일을 하는데 어쩌면 그게 더 주인 듯한 그런 물론 이제 보도가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미국 출장을 갔다고 하니까 투자 글로벌 투자에 관련된 것들을 빨리 일단락을 하는 게 좋겠다. 네. 미국의 시스템 반도 저 비메모리 반도 쪽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1년 훨씬 넘었잖아요. 네, 네, 뭔가 네. 계속 펜딩돼 있다라는 느낌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좋지 않고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오늘 뉴스도 이제 참다 참다 이제 개인들이 손절한다라는 뉴스도 나와 있던데 네, 네. 사실 그 왜 그런가 하면 실적 좋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라는 거 어쨌든 업다운이 있는 거고 그걸 뭐 하루 뭐 그렇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효율적 자본의 배치가 사실은 다른 글로벌 선도 기업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네. 그게 이제 그 안에 이제 자본의 환원, 예를 들면 배당이다, 자사주 매입 소각이다, 혹은 글로벌 M&A를 통한 어떤 영역의 확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의 확대나 신규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스피디하게 네.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지난번에 한번 시가총액의 그룹사별 시가총액의 변화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단연 이제 5대 그룹이라고 하는 그 재벌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의 변화 중에 SK그룹이 굉장히 앞서 나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물론 이제 뭐 SK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굉장히 과감한 투자들이 네. 어떻게 보면 그 주가를 그렇게 이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삼성 이제 답보 상태란 말이에요. 삼성그룹 전체가 답보 상태. 그래서 이번 출장이 그런 스피드한 경영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자, 뉴스 3 두 번째 뉴스는 이재용 회장의 그 미국 출장 관련된 소식, 투자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 드렸고요. 세 번째 소식은 금융 자산 뭐 10억 이상 부자들이 주식 투자를 좋아하고 암호화폐는 별로 안 땡겨 한다. 이런 뭐 설문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글쎄 뭐 그 큰 의미가 있는 그 설문 헤드라인은 아닌데 네. KB 금융지주에서 1년에 한 번씩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이른바 금융부자들이죠. 네. 부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부자들은 뭘 많이 투자하고 성과가 뭐가 좋았고 뭘 안 좋아하는지 매년 내는데 혹시 그 차트가 준비가 부자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차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차트가 나오네요. 보시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 개인 400명을 대상으로 이제 KB 금융지주
손님들이죠. 네.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 대비 2021년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게 주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주식이 2020년도에 28.3%를 차지했는데 자산에 금융자산 중에입니다. 네. 부동산 빼고요. 예, 그런데 2021년에 40%까지 늘었고요. 아, 그럼 반대로 뭐가 제일 많이 줄었냐? 예적금이 당연히 많이 줄었겠죠. 21%에서 12%. 그리고 펀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누가 펀드 하나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 펀드에는 저기 ETF 같은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11.8%에 14.3%까지 늘었고 최근 들어서 이 공모 및 이런 주식형 펀드의 자금이 좀 몰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이제 답보 상태니까 아마 전문적인 실력을 인정받으면 스타급 펀드 매니저들한테 돈이 좀 몰리는 것 같아요. 자, 민감하게 6.8%에 4.0. 저건 아마 KB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저렇게 가이드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채권 많이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평가 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험 같은 경우도 저게 뭐 생명보험이 갑자기 줄었겠어요. 뭐 저축성 보험 같은 게 수익률 굉장히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네.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채권하고도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정 프로가 얘기했듯이 설문조사를 한 것 중에 아직까지는 나는 아직까지는 코인은 별로다. 암호화폐에 투자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 있으니까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겠죠. 아무래도 저항인데. 근데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투자 손실 위험이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네. 거래소를 신뢰할 수가 없다. 아. 예, 암호화폐 거래소를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통상 이제 만나면 야, 그래도 피우면 어떡해. 뭐 이런 얘기들을. 근데 사실 뭐 정부에서 또 특금법 같은 것들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거래소의 정리 작업들도 일부 좀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는 나이가 좀 있는 금융부자들은 비교적 코인 이런 쪽에는 관심을 좀 덜 갖고 있고 네. 미술품과 해외 주식, 펀드, 부동산 이런 쪽에 관심을 새롭게 많이 갖고 요즘에 미술품 쪽에서 투자하는 분들이 엄청나요. 사실 부자들도 하지만 젊은 분들도 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NFT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우리 상장 주식 중에 뭐 미술품 거래 제일 많이 하는 서울 옥션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굉장히 네. 많이 올랐죠. 그럼 몇 명이나 되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인 이상의 부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만 3천 명이랍니다. 40만 명이에요? 예. 그런데 1년 전보다 3만 9천 명, 정확하게 10.9%가 늘었다는 거죠. 이 중에 45.5%가 서울 거주자였고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66억 6천만 원이라. 예. 어떻게? 66억 6천만 원. 666? 그리고 이분들이 금융자산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필요한 종잣돈이 얼마입니까? 설문해보니까 8억 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종잣돈을 모은 시기는 평균 42세. 42세에 8억 원 정도의 종잣돈을 모아서 이제 했다는 거고 종잣돈을 마련한 방법은 주식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의 원천은 사업소득이 41.8%.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사하는 분은 사업, 뭐 회사원은 직업 이런 얘기 하잖아요. 41.8%가 부의 원천이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했고 부동산이 21.3%, 상속 증여가 17.8%, 금융투자는 12.3%, 근로소득은 6.8%밖에 안 됐다 이런 거죠. 근로소득으로 부자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들의 진정한 부자의 기준을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은 있어야 부동산 포함 네.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100억 원 이상은 있어야 한국에서 그래도 내가 부자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간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하고 나니까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할까 말까 고민될 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아니 그래도 이렇게 좀 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월요일부터 기쁘러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물려받은 게 12%인가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보다는 전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물려받은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아마 본인들이 판단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한꺼번에 훅 세금 내고 주는 돈도 있지만 틈틈이 주는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예. 그게 은근히 예. 아빠 집에서 전세 사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사실 얼마예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 에휴, 정프는 안 하나 저 옆에 있는 박병창 부장이나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 물려받는 쪽이랑은 너무 전혀 관계 없으니까. 아이고 열심히 합시다 그래도. 네 할 수 있잖아 우리. 아 근데 42세에 8억이면 조금 많이 늦었네요 제가. 자 그러면 얼른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우리 흑수저 특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수저입니다. 무수저 특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